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역 스타들. 이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가능해요? 연예인이요. 그냥 백뱅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선인이 같은 개그맨이요. 멋있고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예인이란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최근 성인 스타만큼이나 뜨겁게 주목을 받는 아역 배우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스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일찍부터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아이들. 연예 조기 교육의 일환인 댄스 학원의 수강생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추세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저보고 하라고 하셨고요. 저도 하고 싶어서 해봤어요, 한번. 공부하고 노래하고 같이 신경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미래에 나중엔 제가 TV에 나올 거 생각하고 나중에 노래 부를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은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를 위해 열혈 지원을 아끼지 않는 어머님들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곧 매니저입니다. 어쨌든 이런 쪽으로 나가려면은 경제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이 많이 들긴 해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돼요. 솔직히 아역 스타들이 보면은 중간에 확 올랐다가 중간에 또 뜬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걸 포기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어렵겠지만 토끼 두 마리는 쫓아가셔야 돼요. 학업과 내가 좋아하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 어린 나이에 오랜 시간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끝내 견디지 못하거나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스타의 꿈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서연 양 역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연기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다는데요. 며칠 계속 밤새고 또 학교 갔다가 또 다시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때 딱 한 번 들었었어요. 연습을 다 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일단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돼요. 안 풀어주면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화라고 막 울고 막 그러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도 꿈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서연 양. 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해야 되는 게 일단 참는 거예요. 대기 시간도 길고 또 대본 외우면서도 참고 차에 가면서도 참고 세 가지가 있다면 참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힘들어도 막 짜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참아야 되고 일단 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될성고른 나무를 떡잎부터 관리하는 스타 조기 교육 시대. 하지만 무작정 스타의 화려함만을 쫓기보다는 철저한 준비와 확고한 꿈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